네, 여러분들 보유 종목에 대한 고민 덜어드리는 시간이죠. 애정남 카운슬링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수익 좀 나고 계세요. 어떠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 잘 들리세요? 네, 매매 잘 하고 계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네. 예. 어떤 종목이 고민 되시나요, 그러면? 아이마켓 코리아요. 네. 매수 가격은 얼마 하셨고요? 산 지가 깨어려 했는데 23,000원입니다. 23,000원이요. 아, 손실 중이시네요. 비중은요? 15% 정도 됩니다. 15%? 예. 네. 뭐, 이 종목,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우여곡절 있으면서 하락을 했는데,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실적이 좋은데, 인터파크가 하기 전에 샀거든요. 아, 네네. 사가지고, 그때 인터파크가 인수하면서 탁 떨어지더라고요. 네. 계속 가지고, 인터파크에서 실적을 좀 올리지 뭐, 계속 가지고 한 1년, 2년 가지고 있으려고 좀더 장기적인 샀어요. 성향이신가 봐요. 예, 하프타만 2년, 3년씩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대 주주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이 있었는데 실적도 좋고 한데 왜 주가가 못 오르는지 얼마까지 오를 수는 있는지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이정원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볼게요.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그 부분이 좀 리스크로 작용을 했어요.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외 12인이 최대 주주였다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터파크 외 1인으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도 조금 안 좋아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업체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삼성그룹의 그 MRO, 그러니까 자재 구매 대행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삼성그룹이 갖고 있던 지분을 인터파크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 매각을 하면서 지금 그 삼성그룹이 인터파크에 약정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삼성그룹의 지분 매각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삼성그룹으로부터의 어떤 그 일정한 물량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성그룹으로부터의 어떤 그 네. 계열 이탈에 따른 우려감은 다소 좀, 좀 센티한 측면에서 이제 접근해야 될것 같고, 이러한 그 삼성그룹으로부터의 일정 기간 동안의 물량 보장과 또 올해 이제 해외 이제 법인 등 설립을 통해 가지고 해외 매출을 확대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고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동사의 어떤 주가 흐름은 견조한 흐름을 이제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제 다만 이제 1분기 매출 자체가 시장 컨센서스 대비 소폭 이제 하회했지만은 삼성그룹의 그 보장 물량 자체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이후에는 매연과 어떤 수익 개선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최근 주가 하락은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동반 이제 하락세를 시현했지만은 지수 하락률 대비 어떻게 보면 이제 아웃퍼포먼스는 그러한 이제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크게 네. 좀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2월 달 이후에 이제 형성된 그 박스권 하단인 그 17,500원에서의 지지 여부가 이제 좀 확인이 이제 필요한데요. 만약에 그 17,500원에서 어떤 그 단기적인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은 적어도 재차 박스권 이제 상단인 2만 원대 이상으로의 어떤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을 만한 업종이나 어떤 모멘텀은 부재하기 때문에 어떤 그 탄력적인 움직임보다는 좀긴 네. 호흡 속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좀긴 호흡으로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정원 대표께서 잡아주신 목표가가 21,000원이에요. 시청자님 매수 가격보다 조금 낮고요. 또 17,500원의 지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